감자탕 방울 사면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제일 빡친 순간, 존나 빡칠 때가 있어. 오, 약간 처음 듣는데.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개빡칠 빡친 순간? 궁금해. 뭐 당연한 것도 있어. 거짓말치고 뭐 남자 만나고 막 이런 거 말고 평소에 사귀면서 제일 빡칠 때, 정답을 정해놓고 장난칠 때. 똑같아. 와. 왜 빡쳤어? 똑같이 내가 반대로 장난치지? 어. 지랄해 나. 어, 내로남불? 어, 내로남불 걔 오죠. 와, 개열받아.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. 야, 저 여자 예쁘지? 네 스타일 아니야? 이렇게 해. 장난친 거 아니야, 나한테. 나 장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오, 개 예쁘다. 그래서 어느 남으로 볼까, 이렇게. 걔 지랄을 해. 아, 장난쳐서 장난으로 받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.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. 답은 정해져 있어. 네가 훨씬 예쁘다고 그래야 돼. 아니, 그러면 장난치지 말든가. 반대로 지나가다 와, 저 남자 몸 진짜 좋다. 미치도 이래. 반대로 그만 여자친구가 와, 저 언니 진짜 너무 예쁘다, 몸매 너무 예쁜데? 남자가 가지? 그럼 주먹 메로원불 오신다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야. 논리적으로 난 이랬고 넌 이랬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야? 이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보면 아 몰라. 아 싫어 말하지 마. 아니면 이거 그래서 싫어? 그래서 내가 싫어? 그래서 나 싫어? 그래서 좋아 싫어 그것만 얘기해. 좋아 싫어도 아니야. 그래서 나 싫어? 싫다고 싫지는 싫다고 그러면 좋대거든. 정답을 정해놓는 특징이 좀 있어.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면 되잖아. 떡볶이가 먹고 싶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. 왜 내 입에서 떡볶이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냐고.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건데. 아, 나 아무거나 괜찮아? 이래놓고 내가 떡볶이 말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물어봐. 맞아. 뭐 치킨 먹을래? 이러면 그건 너무 무겁지 않아? 너무 기름지지 않아? 어. 아니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그냥? 아,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어제 떡볶이를 먹었대. 그럼 내가 떡볶이라고 하면 미안하잖아. 아니야, 남친구는 그냥 떡볶이를 또 먹자고 하는 게 마음 편해. 아, 그래? 약간 배려심 없는 여자로 보일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남친구 입에서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. 어제 떡볶이 먹었는데 나 오늘 또 먹고 싶다 먹자.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유도하는 거잖아. 그냥 한 번 더 또 튕기면 딱히 뭘까? 이러면 떡볶이만 좋은데 오빠가 어제 근데 어제 먹었잖아. 이렇게 어떡하냐고. 숨기지라도 말든가. 겨우 정답을 찾아내는데 그것마저도 헷갈리게라도 하지 말든가. 절대 몰라. 그냥 말해주는 게 편해. 그리고 남자들한테 꿀팁인데, 웬만한 여자들은 배고프다고 하면 떡볶이부터 던져보세요. 내가 어제 먹었든 오늘 점심에 먹었든 간에 괜찮다. 떡볶이? 화나면 떡볶이? 배고프다 그러면 떡볶이? 웬만하면 하루 3끼 정도는 떡볶이 다 드시고 사시니까 거의 7알에서 8알 정도 성공 확률이 높죠. 그냥 잘못했을 때도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. 빨리 얘기하고 우리 떡볶이랑 치킨 시켜갖고 일단 먹자. 일단 시킬게.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해. 얘기 같아. 그리고 먹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어. 아, 시키지 마. 아니래. 절대 안 그래. 또 얘기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떡볶이에요. 웬만하면 떡볶이. 화날 때 무조건 먹을 걸로 꼬시는 게 최고야. 답을 정해놓고 장난을 치고 화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어.